드릴을 쓰시다가 손목이 확확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1단에서 보통 손목을 많이들 다치시거든요. 그래서 1단에서 보이시나요? 자, 손목이 돌아가는 순간 킥백 현상을 인지를 시켜서 바로 기계가 멈춰버립니다. 트리거를 당기고 있더라도. 금액은 5만원 후반대 정도로 출시를 했고요. 총 6분께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이제껏 HPT에서 정말 많은 전동공구들이 출시를 했었는데요. 왜 충전 한마드릴은 출시를 안 하냐 라는 문의들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HPT에서 정말 괜찮은 충전 한마드릴이 출시가 했다고 해서 제가 빨리 한번 소개도 시켜드리고 무료 나눔까지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거든요. 우선 마키다 호환 배터리 타입과 디월트 배터리 호환 타입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고요. 마키다 배터리 호환 모델은 MA20-HD185N, 디월트 배터리 호환 모델은 DW20-HD185N 이라는 모델로 나왔습니다. 브러시리스 모터 방식이고 최대 토크 값은 85Nm, 그리고 최대 RPM은 2000RPM입니다. 메탈 드릴 척으로 13mm까지 장착이 가능하였고요. 드릴링 모드, 그리고 드라이버 모드, 그리고 한마드릴 모드,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어서 드릴 비트 뒤쪽에 샹크의 규격이 13mm 이내일 경우, 금속 철의 경우 최대 13mm까지, 나무, 목재류는 최대 35mm까지, 그리고 콘크리트와 석재의 경우 13mm까지 모두 타공이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LED 라이트가 위쪽으로 향하도록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드릴과 다르게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2단의 최대 RPM인데 아래쪽에 터보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른 RPM을 내주면서 성능을 높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성품은 두 제품 모두 다 동일하였습니다. 배터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베어툴, 본체랑 벨트 클립, 그리고 한글 사용 설명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액은 5만원 후반대 정도로 출시를 했고요. 금액만 놓고 본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메이저급 전동공구 브랜드 대비 2분의 1 혹은 3분의 1 가격 정도밖에 하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 제품을 들고 물론 밖으로 나가서 또 여러가지 모재들을 뚫어보고 할 테지만 그 전에 오늘 제가 이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마음먹은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초보자분들이나 혹은 드릴을 자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위험한 순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척이 달린 드릴의 경우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RPM을 1단 혹은 2단으로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완전 저가형 드릴에는 이런 기능이 없지만 대부분 드릴에 2단일 때는 돌아가는 회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혹시나 작업을 하다가 부하를 많이 받게 돼서 순간적으로 손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기능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1단에서입니다. 1단 느린 속도로 멈추지 않고 끝까지 뚫어내주는 힘을 발휘하는 이 RPM이 1단인데 1단에서 보통 손목을 많이들 다치시거든요. 그래서 1단에서 보이시나요? 자, 손목이 돌아가는 순간 킥백 현상을 인지를 시켜서 바로 기계가 멈춰버립니다. 트리거를 당기고 있더라도. 이 기능이 지금 보셔서는 크게 안 와닿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제품을 들고 나가서 부하가 많이 받는 작업들을 할 때 보시면 확실히 표현이 될 거고요. 그럼 제가 지금 이 제품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메이저급 전동 브랜드 괜찮은 제품들과 비교를 해가면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제 제가 직접 뚫어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고요. 앞에 보시면 지금 HPT의 디월트 타입 제품과 마키다 타입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미러키에서 출시한 CBL2 모델, 그리고 디월트는 709 모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목재, 그리고 철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콘크리트까지 제가 타공을 해보면서 타공될 때 속도라든가 뚫렸을 때의 모습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모재는 각 파이프에다가 5mm 철 드릴라를 장착했습니다. 그래서 5mm라는 굵기로 철이라는 모재에 뚫었을 때 뚫리는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부 다 지금 배터리는 완충을 해둔 상태고 전부 다 똑같이 새 비트나를 장착했는 상태입니다. 바로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디월트 먼저. 자, 일단 철을 뚫는 드릴링 작업이기 때문에
위쪽에 전부 다 드릴링 모드로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물론 뭐 스크류비트 모드, 그 다음에 한마드릴 모드도 전부 다 있지만 지금 뚫는 작업은 순수 드릴링 작업이기 때문에 드릴링 모드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RPM은 전부 다 똑같이 2단으로 세팅을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야,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다음에 GPT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일단 5mm라는 굵기의 철 드릴 비트로 각간을 뚫었을 때는 체감상 지금 HPT가 가장 빨랐고, 그 다음에 디월트, 그 다음에 미러키 순이었거든요. 여기서 다시 조금 더 굵은 비트를 장착해서 부하를 더 주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13mm의 철공용 드릴을 모두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뚫었을 때 뚫리는 속도나 뚫리는 모습 초점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월트부터 또 한번 가볼게요. 자, 디월트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일단 디월트 제품의 경우 2단에서 자동적으로 손목이 돌아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다 뚫지는 못하고 멈췄습니다. 거의 다 뚫어갈 때쯤 멈췄습니다. 이 항상 물어보시는 게 2단이라는 높은 RPM으로 모재를 뚫다 보면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손목이 돌아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요즘 나오는 척이 달린 드릴의 경우 이렇게 자동 전자 브레이크가 작동을 시켜주는데 이게 빨리 오고 늦게 오고가 기계가 좋고 나쁘고 을 가려주는 척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디월트는 이쯤에서 멈춰줬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이어서 옆에 미러키로도 작업을 가보겠습니다. 자, 미러키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미러키도 제가 트리거를 당기고 있지만 거의 다 뚫릴랑 말랑 할 때쯤에 멈춰가지고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감독님? 자, 요게 지금 디월트 뚫다가 요 정도에서 멈췄고 미러키는 조금 더 뚫어지려고 할 때쯤 멈췄습니다. 자, 다음 HPT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HPT도 지금 보시면 자, 요게 지금 디월트였고 요게 미러키였고 요게 지금 HPT였는데 거의 HPT도 다 뚫으려고 할 때쯤 멈췄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RPM을 1단으로 바꾼 다음에 RPM 1단에서는 끝까지 뚫고 들어가거든요. 속도는 좀 느려지고 대신에 손목이 돌아가는 걸 방지해주는 기능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으로 다시 똑같이 모재를 한번 뚫어볼게요. 13mm 철 길이를 꼽아서. 자, 디월트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어우. 자, 이렇게 손목이 확 돌아가 버립니다. 1단에서는. 아, 손목 진짜 아프다. 그래서 자, 1단으로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 무지막지한 힘으로 돌려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엔 뚫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손목이 확 돌아가 버립니다. 1단에서는. 디월트 기계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기계가 다 동일합니다. 위에 RPM 조절을 할 수 있는 척이 달려 있는 드릴의 경우 1단에서는 이렇게 멈추지 않고 들어갑니다. 자, 다음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미러키가 조금 더 빨리 작업이 된 것 같고요. 미러키도 똑같이 1단에서는 끝까지 누르고 있으면 멈추지 않고 손목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1단에서의 이 드릴의 효과가 이렇다는 부분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음 이어서 바로 HPT. 자, HPT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보셨어요? 지금 트리거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HPT 같은 경우, 자, 지금도 2단에서는 전부 다 어느 정도 부하를 많이 받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손목이 돌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클러치가 작동이 되면서 멈춰줍니다. 1단에서는 보통은 다 뚫고 들어가 버리고 트리거를 누르고 있으면 손목이 돌아가야 되는데 보시나요?
자, 트리거를 누르고 있지만 손목이 돌아가는 거를 인지를 해서 바로 멈춰줍니다. 그래서 이 킥백 현상으로부터 손목 돌아가는 거를 잡아주는 방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에서도 마찬가지고요. 2단에서도 이렇게. 자, 이런 경우는 지금 부하를 받아서 멈추는 상황이랑 또 좀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2단으로 해서 멈춰주는 기능이 있어서도 너무 좋지만 추가적으로 이렇게 손목이 조금만 돌아가 버리더라도 킥백 현상을 인지해서 멈춰주는 요 기능이 HPT 한마디릴의 특징입니다. 다른 지금 제품에는 이런 기능이 지금 없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목재를 뚫어 볼 거고요. 첫 번째는 나비 비트라고 하죠. 35mm의 나비 비트를 모두 장착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드릴링 모드에서 2단으로 먼저 한번 뚫어 보고요. 2단으로 뚫었는데 부하를 많이 받아서 멈춘다면 다시 1단으로 바꿔서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디올트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것도 지금 나무가 표면적이 넓게 제가 뚫다 보니까 부하를 많이 받아서 2단에서는 요쯤에서 멈췄습니다. 자, 이번엔 미러키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야, 미러키는 쉽게 뚫었습니다. 2단에서. 자, 이번에 HPT 가보겠습니다. 2단에서. 하나, 둘, 셋. 자, 지금 2단에서는 디월트만 중간에 멈췄었고요. 그리고 미러키랑 HPT는 35mm를 쉽게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1단으로 바꾸고 똑같이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디월트 1단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1단에서는 자, 이렇게 멈추는 거 없이 시원하게 밀고 들어가 버립니다. 자, 이번에는 미러키 1단에서 똑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야, 미러키가 1단에서의 RPM 속도가 빠른 게 확실히 표현이 됩니다. 멈추는 것도 없이 잘 들어갔고요. 자, HPT도 1단에서 바로 똑같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지금 목재에 나비 비트 35mm를 장착해서 뚫어봤을 때 지금 2단으로 뚫으니까 미러키랑 HPT가 정말 빨리 쉽게 잘 뚫렸고요. 그리고 디월트는 멈추는 모습이었고 1단으로 작업을 해보니까 1단에서 RPM이 미러키가 가장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단에서는 또 미러키가 가장 빨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35mm라는 나비 비트를 장착해서 목재를 뚫었을 때 이 정도의 성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비 비트도 많이들 쓰시겠지만 목공용 드릴비트 이런 타입들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지금 30mm 목공용 드릴비트를 장착을 했고요. 똑같이 두꺼운 목재에다가 천공을 해봤을 때 어떻게 뚫리는지 바로 한번 가볼게요. 똑같이 2단으로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1단으로 바꿔서 가보겠습니다. 자, 2단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디올트 하나, 둘, 셋. 바로 멈췄습니다. 2단에서 부하를 아무래도 많이 받다 보니까 바로 멈추게 되었고요. 여기서 다시 요 정도 들어갔습니다. 자, 미러키 2단. 하나, 둘, 셋. 자, 미러키도 지금 제가 트리거를 당기고 있지만 요 정도 깊이에서 멈췄습니다. 자, 마지막 옆에다가 HPT 2단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HPT도 지금 어느 정도 파이다가 멈췄습니다. 자, 이제 2단에서의 역할이 정확히 어떻다라는 게 와닿으시죠? 지금 디월트가 힘이 없어서 멈춘 게 아니고 미러키 HPT도 힘이 없어서 멈춘 게 아니라 2단이라는 빠른 속도에서 부하가 많이 받아졌을 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손목이 돌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멈춰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1단으로 바꿔서 작업을 하면은 둘 다 뚫릴 건데 셋 다 바로 1단으로 바꿔서 옆을 뚫어볼게요. 자, 똑같은 모자 이제 똑같은 비트인데 1단으로 바꿨습니다. RPM을 자 갑니다. 디월트 하나, 둘, 셋. 자, 1단에서는 또 이렇게 쉽게 뚫어냈고요. 자, 이번에는 미러키 1단 바로 옆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확실히 1단에서의 RPM 속도가 미러키가 빠르다는 게 표현이 되고요. 바로 이어서 옆에 또 HPT 1단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지금 목공용 드릴 비트까지 뚫어보니까 느낌이 정확하게 오는 게요. 일단은 디월트보다는 HPT가 조금 더 성능이 높게 나오는 것 같고요. 미러키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1단이라는 RPM에서 미러키 RPM이 높기 때문에 뚫어내는 속도가 미러키가 조금 빠른 건 사실이었지만 2단으로 시원하게 뚫릴 때를 감안한다면 미러키랑 HPT가 또 두 개가 빨리 뚫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철제 목재를 뚫었을 때는 요 정도의 느낌이고 마지막으로 이 한마드릴이라는 자체가 앞뒤로 왕복 운동을 하면서 회전을 하면서 뚫기 때문에 콘크리트나 석재를 뚫을 때 굉장히 유리한 드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석재에다가 콘크리트 비트로 한번 뚫어보면서 또 뚫리는 속도라든가 이런 데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제가 콘크리트를 준비했고요. 아무래도 이 콘크리트를 뚫으실 때 많이 사용하시는 사이즈가 6.5mm일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6.5mm 콘크리트 비트를 장착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재가 콘크리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드릴링 모드가 아닌 망치 표시, 전부 다 망치 표시로 돌려서 앞뒤로 왕복 운동을 하면서 한마 드릴 모드로 작업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RPM은 똑같이 2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6.5mm의 경우 부하를 적게 받기 때문에 구경이 좁아서 2단으로도 충분히 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디월트 먼저 가볼게요. 자, 디월트 2단으로 한마 드릴 모드로 갑니다. 6.5mm 콘크리트 비트 갑니다. 하나, 둘, 셋. 이야, 6.5mm 정도는 너무 쉽고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어서 바로 미러키 2단의 한마드릴 모드 바로 옆에다가 똑같이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야, 미러키가 좀 더 빨랐습니다. 들어가는 속도가. 자, 다음 바로 이어서 요것도 맨 한마드릴 모드로 바꾸고 2단 HPT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HPT도 6.5mm 2단의 한마드릴 모드로는 너무 쉽고 빠르게 들어가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품의 최대 구경인 13mm 콘크리트 비트를 전부 다 똑같이 장착했습니다. 그래서 13mm를 뚫는다면 생각보다는 부하가 많이 받을 거고요. 똑같이 전부 다 2단의 한마드릴 모드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또 똑같이 디월트 먼저 가볼게요. 자, 디월트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디월트 순식간에 들어갔습니다. 자, 다음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야, 미러키도 엄청 빨리 들어갔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바로 HPT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HPT도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순식간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사용했던 모드는 철이랑 나무를 뚫을 때는 드릴링 모드를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콘크리트를 뚫을 때는 한마드릴 모드. 그리고 마지막 피스 모드가 있습니다. 요거는 앞에 드라이버 비트나를 장착한 후에 피스를 박을 때 사용하시는 모드고요.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일반 드릴링 모드와 한마드릴 모드에서는 토크 값을 따로 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스크류 드라이버 모드에서는 1단부터 20단까지 토크 값을 조절하면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만약에 지금 토크 값이 1단입니다. 가장 낮은. 여기서 잠그게 되면은 보이시나요? 이렇게 어느 정도의 약한 힘만 부하를 받게 되더라도 더 이상 힘을 주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엄청 가는 피스를 받거나 부드러운 모재에 적절한 힘을 써야 될 때 1단, 2단 조절해가면서 쓰면 되는데 반대로 토크 값을 올린 상태에서 똑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 예상이 되시죠? 뚫고 들어가 버립니다. 자, 가볼게요. 자, 계속 도는 게 보이시죠, 지금? 이 토크 값의 역할이 이 스크류 드라이버 모드에서만 작용이 된다는 부분과 스크류 드라이버 모드에서는 드라이버 비트를 끼워서 이렇게 피스를 풀고 박는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 드릴이 있으면 뚫는 건 물론 될 뿐더러 이렇게 피스 작업까지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재들을 한번 뚫어봤습니다. 제가 드는 생각은요, 미러키랑 비슷한 느낌의 드릴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초보자분들이나 혹시나 이 무언가를 부하를 많이 받는 이 드릴링 작업이 많으신 분들은 드릴을 쓰시다가 손목이 확확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 제품의 경우 1단이나 2단 할 것 없이
이렇게 킥백 현상으로부터 내 손목을 보호해주는 기능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메리트 있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았고요. 그리고 지금 HPT 한마디를 제품의 금액 자체가 5만원 후반선 정도에 가 있습니다. 이 메이저급 드릴과 비교한다면 2분의 1 혹은 3분의 1 가격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성능이나 들어있는 기능을 보았을 때는 엇비슷한 느낌의 정도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제품의 상향 평준화가 이제는 정말 많이 많이 높게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HPT에서 지금까지 많은 전동 공구들이 출시를 했었고 이 한마드릴 같은 경우도 왜 출시를 안 하냐, 언제 나오냐 문의도 많으셨는데 정말 제대로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얼마만큼의 다양한 전동 공구들이 HPT에서 나올지 굉장히 기대도 되고요. 그리고 나올 때마다 괜찮은 제품들이 있다면 좀 더 제가 더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HPT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HPT 전동 공구의 제품의 특징 중 또 마지막 하나가 이 AS입니다. 1년 동안은 침수나 파손을 제외한 상황에서는 무상으로 AS가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AS를 받으시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마끼다 타입 7, 디올트 타입 7 이렇게 총 6분께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릴까 합니다. 물론 배터리 원팩 세트로 3세트씩 나눔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신 다음에 디월트 타입과 마끼다 타입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